안녕하세요. 이그넴의 스티븐입니다. 오늘은 앞에 강좌에서 만들었던 파트들을 어셈블리 해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앞서 강좌들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재생 목록에 영상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셈블리를 구성하는 건 각 파트로 설계한 컴포넌트 그리고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진 하위 어셈블리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추 어셈블리에서 하위 어셈블리로 활용될 밸브로드 부분을 조립해보겠습니다. 새 파트를 선택하고 파트 어셈블리를 선택해 준 후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어셈블리 리본 탭에 들어가신 다음 삽입을 눌러 파트를 삽입합니다. 삽입에서 폴더 모양을 눌러서 원하는 파트의 모델링 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파트 명이 나열되게 되는데 제일 처음 불러올 파트는 밸브로드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셈블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세팅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세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립 기준입니다. 조립 기준은 사람에 따라 어떻게 선정하는지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삽입된 컴포넌트 위치를 기준으로 나머지 컴포넌트를 조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 삽입된 컴포넌트 삽입 위치를 선택하고 컴포넌트 고정 옵션으로 그 위치에 고정합니다. 이어서 다시 삽입 기능으로 바텀 심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텀 심을 이미 위치에 두기를 불러오겠습니다. 필요한 개수만큼 클릭하면 클릭한 만큼 간편하게 해당 컴포넌트가 삽입됩니다. 이때 주의할 부분은 최초 삽입 시 설정했던 컴포넌트 고정을 비활성화해야 조립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탑심도 두 개씩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텀심과 헷갈리지 않게 멀리 불러오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구속할 수 있는 명령어가 호출되는데 만약 저창을 꺼버렸다면 어셈블리 리본 탭에서 공통 구속 기능을 선택해주면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부품 조립은 대개 일치 구속 또는 동심 구속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구속 방식이 있는데 천천히 사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치 구속으로 바텀심 아랫면과 밸브로드의 튀어나온 면을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두 면은 같은 평면을 기준으로 정렬되게 됩니다. 이어서 동심 구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심 구속을 할 때 잠금 회전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을 활성화시키면 부품이 헛도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야만한 나사처럼 부품이 헛돌게 됩니다. 그래서 동심 구속으로 조립한 후 움직임이 안 되는 경우 잠금 회전 옵션을 꼭 활성화시켜주세요. 이어서 탑심도 구속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탑심의 아랫면과 어셈블리된 바텀 부분의 윗면을 일치 구속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동심 구속을 잠금 회전 옵션을 적용하여 선택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바텀심과 탑심을 각각 두 개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 컴프레셔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심 컴프레셔 위에도 쌓아주도록 합니다. 심 컴프레셔는 윗면에 슬롯 형상이 있으니 잘 보시고 위아래 구분하여 쌓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위 어셈블리로 사용될 밸브로드 어셈블리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하위 어셈블리는 저장해주시고 새로운 파트 어셈블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브를 어셈블리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만들었던 밸브 바디를 선택하고 기준으로 삼아서 어셈블리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위치를 원점으로 잡아주시고 컴포넌트를 고정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이어서 삽입으로 실링을 불러와 주겠습니다. 어셈블리를 해야 하니 잊지 말고 기준 이외의 컴포넌트는 고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삽입된 방향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이동 기능으로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만 형상을 바꿔주시면 어셈블리를 할 때 방향에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일치 구속으로 우선 두 면을 일치시켜주고 똑같이 동심 구속을 시켜주어 어셈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금 회전을 하시는 것도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밸브 코어를 불러오겠습니다. 밸브 코어 같은 부품을 조립하다 보면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조립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없었어도 있었다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이럴 때는 컴포넌트 설계 좌표계를 활용하여 조립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표시 좌표계는 헷갈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를 우클릭하여 외부 데이터 블링크 해제를 클릭하시면 설계 좌표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 공통 구속을 눌러서 밸브 바디의 좌표계와 밸브 코어의 좌표계를 동일하게 구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동부가 있다면 지금처럼 일치와 동심뿐 아니라 다양한 구속을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은 각도로 구속해 보겠습니다. 코어가 밸브 손잡이의 움직임에 따라 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특정값이 아니라 밸브 손잡이가 움직일 각도의 범위,
즉 가동 범위를 최소 각도, 최대 각도로 조절하겠습니다. 그럼 설정한 최대, 최소 각도 내에서 밸브 코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심 구속으로 밸브 코어의 중심과 실링의 곡면 중심부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속이 완료가 되고 클릭과 드래그로 밸브 코어가 지정해 놓은 각도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링을 하나로 추가로 불러와서 반대편에 어셈블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구속을 불러와서 실링과 밸브 코어의 구 중심을 맞춘 다음 실링과 밸브 바디의 중심도 맞춰주겠습니다. 구속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물체가 가진 자유도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막아나가는 것이 구속입니다. 이어서 아까 만들었던 어셈블리를 하위 어셈블리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밸브 코어와 로드 하위 어셈블리를 조립하는데 용이하도록 보기 전용 기능으로 두 컴포넌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심과 일치 구속만으로 대부분 조립된다고 한 게 무색할 정도로 또 가운데라는 구속이 등장했습니다. 가운데 구속은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선택한 부분 가운데에 분홍색으로 선택하는 부분을 배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칭이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잘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기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기 전용 기능으로 숨겼던 다른 컴포넌트를 다시 보이게 합니다. 영상을 참고하셔서 구속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손잡이, 즉 렌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심 구속으로 밸브 바디와 구속을 걸어주겠습니다. 만약 구속하는 도중 선택하기가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드래그앤드롭으로 이동시켜주시면 됩니다. 위치 구속으로 렌치 아래면과 밸브 바디의 윗면을 닿게 해주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또 새로운 구속이 등장하네요. 평행이랑 말 그대로 선택하는 두 개체를 평행하게 하는 구속입니다. 렌치와 로드 어셈블리 사이에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는 순간 두 평면이 평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러올 것은 어드저스팅 심입니다. 일치 구속으로 동일면을 지정해주시고 동심 구속으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어셈블리 완성입니다. 이제 밸브 뒤를 덮어줄 커버가 필요한데 삽입으로 신규 컴포넌트를 생성합니다. 루트 관리자 환경으로 나가기 위해서 밸브 커버를 설계한 후 삽입해도 되지만 지금부터 재미난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어셈블리 리본 탭에서 참조 기능으로 밸브 바디 한 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관 복사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밸브 바디의 사이즈가 바뀌면 밸브 커버도 함께 변하도록 연동되게 하는 설계 방식입니다. 밸브 커버를 따로 설계했다면 밸브 바디의 사이즈가 변경되면 밸브 커버도 수동으로 또 수정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휴먼 에러가 일어날 확률이 높죠. 참조로 만든 면에 두께를 주고 참조면은 블랭크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면의 스케치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료를 다운로드하셔서 스케치를 보시고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리다가 수평에 안 맞는 선이 있는 경우에는 수평 기능으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빠른 치수로 치수를 입력하여 잘 정의된 상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작업 환경으로 나와서 회전을 해주겠습니다.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니 잊지 말고 결합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에 필렛 기능과 못따기 기능으로 엣지를 다듬어 형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GW3D 자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로 볼트와 너트를 삽입해보겠습니다. 우측에 재사용 라이브러리라는 곳에서 필요한 볼트와 너트를 가져와서 똑같이 구속을 삽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클릭하여 볼트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값을 넣어 원하는 볼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삽입할 위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필요한 위치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없는 더 신기하고 편한 기능들이 있는데 댓글과 좋아요로 협박해주시면 추가로 제작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볼트를 불러왔으니 너트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직 구속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공통 구속으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와 너트 하나하나 다 일치 구속과 동심 구속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했던 일치와 동심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한 것 치고는 다른 기능을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은 동심과 일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셈블리를 다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삽입한 볼트 헤드가 너무 커서 설계를 변경해야 될 것 같네요. 어셈블리 관리자에서 밸브 바디를 더블 클릭하여 모델링 환경으로 진입합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파라메트릭 설계의 장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해당 치수 변경을 위해 스케치를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애초에 파라메트릭 설계 기법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변수값만 수정하면 바로 모델링에 반영이 됩니다. 다 수정이 끝났으니 이제 어셈블리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허라? 이상하죠? 볼트, 너트와 다른 컴포넌트들이 수정된 데이터 기준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설마 새로 조립하고 수정을 해야 되나? 아닙니다. 그럼 3D CAD를 쓰는 의미가 없죠. 제대로 구속하셨다면 재생성 버튼을 누르면 짜잔! 다 반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셈블리를 진행해 봤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정말 산더미 있는데 너무 많이 담자니 그런 영상 시간이 한두 시간을 훌쩍 넘길 것 같아 분량 조절하느라 힘들었습니다. 한두 시간짜리 영상은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힘드시지 않을까 해서요.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나 노하우들은 추후 다른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번 컨텐츠의 마지막 영상이 될 텐데요. 각 부품과 어셈블리 도면을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늘어나는 구독자와 좋아요를 보면 너무 힘이 납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